댓글들도 좀 보셨어요? 저희 영상 나가고 나서? 댓글이라기보다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조회수가 한 3만 정도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그 초등학생 있었잖아요. 아, 네. 댓글을 안 썼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프레드캔! 아직 영상을 못 본 건지 댓글 없더라고요. 첫 번째 소식, 뭐 특별한 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초, 중, 고 레벨. 그리고 또 특히 여자 축구 레벨 쪽에서는 GK 코치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세요. 저희가 한번 그 선수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코치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약간만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 약간만 내리고 그 상태에서 턱이 발 앞으로 나오게 약간 그 다음에 어깨 힘을 빼고 손을 흔들어 보면 무릎 앞에서 놀죠. 항상 GK는 가슴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깨가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동을 하더라도 옆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튜팅 시 GK의 기본 자세입니다. 캐칭은 뭐가 있을까요? 그라운드 볼. 네. 그라운드 볼. 땅으로 가는 그라운드 볼. 그 다음에 배, 무릎하고 배 사이로 오는 미들 볼. 그 다음에 상체 위로 오는 하이 볼. 그 다음에 기본적 마지막으로 바운드가 돼서 오는 바운드 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라운드 볼. 그대로 새끼손가락이 마주치진 않지만 공 모양대로 이렇게. 그 상태에서 팔꿈치는 공이 안 빠질 정도의 넓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은 자연히 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해서 볼이 오면 한쪽 무릎을 이렇게 낮춰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발은, 아, 이게 디디고 있는 발은 살짝 틀고 내려가는 발이 내려가 버리면 커버가 되니까. 이 자세가 되면 그대로 공이 오면 그냥 가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다가 이제 공이 조금 가면 그 상태에서 조금 내가 몸이 같이 어떻게? 같이 움직여. 그렇지. 오케이. 자, 이번엔 미드볼. 아, 네. 뭐 이 무릎 밑이나 내 요 허리 밑으로 오는 볼은 대부분 이렇게 잡아. 네.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볼하고 잡는 방법이 똑같고, 단지 내가 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뺐잖아. 근데 조금 더 높으니까 이 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몰라.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한 거, 가슴 정도 높이 위면은 하이볼, 요 밑에는 미드볼. 왜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처음에 있다가 공을 보고 내가 잡으면 된다. 아셨죠? 네. 자, 움직이다 써. 그렇지, 지금같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 절대. 지금 안정적으로 잡자, 볼을 한 번. 아셨죠? 네. 자, 이번에는 하이볼 캐치. 손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공의 모양, 공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만 벌어지면 공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공은 와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잡는 거야. 툭 받아서 약간만 꺾으면 돼요. 약간 구부려요. 조금 편한 자세로. 힘 빼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조금 안으로.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 상태에 있으면 공이 딱 오는 순간 손가락이 여기에서 하이볼 캐칭에서 볼이 좀 더 높게 가면 점프 뜨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움직이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공을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좀 더 안전하게 내 볼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안는 거, 당겨서. 그렇죠. 이걸 하는 거야. 움직이다가 자세.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잡았으면? 그렇지. 그러면 끝. 자, 이게 바운드 볼 캐치. 알아야 되는 게 바운드가 어디서 되느냐. 또 하나는 바운드 볼은 최대한 낮은 데서 잡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여기서 바운드 되는 걸 잡는 게 쉽지, 바운드가 이렇게 된 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렵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바운드 되는 거 보고 더 가까이 가면, 한 발 나오면서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움직이다가, 그렇지. 지금 같이. 지금 바운드를 할 때
볼을 자꾸 앉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상체가 들린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나오면서라니까 자꾸 나오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그렇지. 저희가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요. 거기퍼 입문하시는 선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거기퍼 기량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강국들의 배경에는 튼튼한 좌변이 있죠. 대한축구협회가 성인리그 디비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올해 디비전의 하부리그 격인 K5, 6, 7 리그가 출범을 했고요. 현재 K3 리그와 N리그 그리고 신규 창단 희망팀을 대상으로 2020 KFA 3, 4부 리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그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클럽 라이센싱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요. 9월 30일까지 재반 서류를 대한축구협회 K3 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가 진행이 되고요. 참가가 확정된 팀은 12월 대표자회의를 통해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대한축구협회 K3 팀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염원하는 선진국형 디비전 시스템을 만나보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된 전국민 K리그 프로젝트 2019 K5 리그 소식입니다. 동호인 축구와 전문 축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된 K5 리그는요, 11개 리그에서 67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리그를 마친 지금 각 권역별 리그 순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리그 각 1위 팀에게는 11월에 개최될 왕중왕전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요. 11개 리그 1위 팀 중 10개 팀에게는 2020년 KEB 하나은행 FA컵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 남은 후반기 리그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도 전국의 모든 K리거 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축구 경기를 다 합치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몇 경기 정도나? 네, 많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의 대회 참가 소식인데요. 바로 8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되는 EAFF 여자 U15 페스티벌입니다. 이 대회에는 EAFF 회원국 10개국 중 대한민국, 중국, 대만, 괌, 홍콩, 일본, 몽고, 북마리아나 제도까지 총 8개 나라에서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EAFF는 무엇이냐? East Asia Football Federation, 즉 동아시아 축구연맹을 뜻하고요. AFC, 아시아 축구연맹 산하의 5개 지역연맹 중 하나입니다. 올 12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EAFF 이원 챔피언십 대회로 아마 친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회원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회 참가국 8개 외에 북한과 마카오까지 총 10개국이고요. 현재 회장은 정봉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0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올 겨울 E1 챔피언십 대회뿐만 아니라 목포에서 열리는 여자 U15 페스티벌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축구 스타를 꿈꾸는 선수들이죠. 골든에이지 영재센터가 8월에도 개최됩니다. 여자 13세 영재센터가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파주 NFC에서 개최되고요. 남자 14세 영재센터가 23일 금요일에 경북 영덕에서 소집됩니다. 영덕을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국제축구대회 참가를 위해서인데요. KFA 정책 보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강화를 위해 어린 선수들에게 경쟁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는 영재센터 소집 선수들로 구성된 14세 대표팀 선수들과 중등연맹 선발팀, 중등연맹전 그룹별 우승팀 5팀 외에도 10개 나라에서 20여 개의 팀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영재센터별 소집 명단은 통상 2주 전 joinkfa.com을 통해서 공지가 되고요. 각 팀으로도 공문이 발송됩니다. 단 각종 사유에 따라 명단 발표나 훈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막 쪼개지기도 하고 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혹시? 저하고 초등학생 선수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저의 기량 발전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죠. 어린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서 연령별로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에 돌입한 8월입니다. 바로 전국대회가 한창인 기간인데요. 8월에도 초중고 그리고 대학부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축구 꿈나무 축제가 5일 남해군에서, K리그 U12 챔피언십이 7일 울산에서, 화랑대기 대회가 9일 경주에서 각각 막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중등연맹전이 11일부터 영덕군과 울진군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포항에서 K리그 U18 챔피언십이 8일부터, 합천군에서 고등연맹전이 11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는 합천군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12일부터 27일까지는 태백에서 대학축구연맹전이 개최됩니다. 진짜 한국 축구가 있는 곳이죠. 각 급별 전국대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날이 더워도 동호인 축구는 계속되고 있죠. 남성과 여성 그리고 20대부터 80대까지 축구를 통해 소통하는 대회 제9회 대통령기 전국축구 한마당 소식입니다. 매년 약 3천여 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 대회는요, 17개 시도별 지역 예선까지 합할 경우에 전국에서 약 2만여 명의 동호인이 함께하고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올해는 강원도 인제군 일원 12개 경기장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문은 남녀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월 30일 금요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1일 토요일에 예선, 그리고 9월 1일 일요일에 본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동호인 대회는 출전도 출전이지만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함께 모여서 즐겁게 운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요. 모쪼록 축구 동호인 여러분 모두가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면서 축구를 통해 많은 즐거움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 8월의 경희궁길 4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